서운한 아빠의 한마디에 곧장 애교 모드 들어가는 참이. 대체 참이의 못 말리는 말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8년 전 사업을 하며 지쳐있던 부모님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됐던 말과의 인연. 말이 좋아 하던 일까지 접고 지금은 말을 기르며 산다는데, 그런 부모님의 말 사랑과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이가 바로 참이. 생후 18개월 때부터 말을 타기 시작하며 다치기도 여러 번. 놀란 마음에 말려도 받지만 소용없었단다. 애기인데 세상에. 아빠한테 밟혔을 때 아팠어요? 네, 아파요. 응?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텐데. 말 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참이에게 나타난 운명의 상대가 있었으니, 오래전 퇴역마가 된 용백이. 딸내미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떨어뜨리려고 뭐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참이한테 잘 맞은 것 같습니다. 노쇠한 용백이는 오히려 참이와 호흡이 잘 맞았고 둘은 환상의 파트너가 되었다. 날이 어두워질 때쯤 또 용백이에게 간 참이. 오빠 나도 할래. 뭘요? 오빠 나도 할래. 뭐 하려고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말의 저녁을 챙겨주고 싶었던 것. 아, 용백이. 용백이 먹일 생각에 마음이 급한데. 저 용백이 생각만 하네요. 그 마음을 아는지 아빠보다 좋은데? 알아서 참이 곁으로 오는 용백이. 찰떡궁합이 따로 없다.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요. 예. 용백이 먹는 모습만 봐도 신이 절로 나는 참이. 그런데 너도 주려고? 야, 그만 먹어. 아, 참. 용백이만 줘요. 네. 다른 친구들도 나눠줘야지. 용백이 뭘 거야? 네. 용백이야. 참이의 한결같은 용백이 사랑. 무서울 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전 솔직히 창피하지만 전 진짜 무서워요. 참이와 용백이는 오늘도 이렇게 둘만의 특별한 옷장을 나눈다. 다음 날. 아들. 네. 너도 아래 강에 가서 엄마 심부름 좀 해. 엄마의 심부름 소리에 잔뜩 신이 난 참이. 말 우리를 떠날 줄 모르는데. 아니야. 하지만 엄마의 간택을 받은 건 오빠. 덕분에 참이 제대로 뿔났다. 오빠 말 한 장에 앉아 시위까지 벌이는데. 큰 애들은 이제 숙달이 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막둥이가 갔다 오면 좀 가슴이 철렁합니다. 불안불안하시죠? 엄마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참이. 자기 몸무게만한 말 한 장을 나르며 본격적인 아부작전의 돌입. 필살기 애교까지 발산하는데. 같이 타자. 오빠랑 같이 타자. 너 같이 갈래요? 네. 나도 같이 갈래. 드디어 작전 성공. 소원대로 오빠와 함께 길을 나서는 참이. 말을 타는 내내 입이 귀에 걸렸다. 아무리 참아도 새어나오는 웃음을 막을 수 없고 이 순간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데. 엄마의 심부름을 무사히 완료하고 다시 출발하는 남매. 참이야, 그렇게 좋아? 그 어떤 놀이기구보다 참이에게 가장 즐거운 말타기. 그날 오후 아빠와 함께 훈련을 나온 참이. 언젠간 용백이가 아닌 다른 말을 타야 할 그 순간을 대비해 꾸준히 실력을 쌓고 있다는데. 좀 더 길게. 너무 작게 나오지 말고. 훈련하는 동안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진지하게 임하는 참이. 그 모습이 정말 대견한데. 몸도 마음도 성장해가는 참이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용백이. 야, 무서울 텐데.
최고의 파트너이자 둘도 없는 단짝 친구. 와. 참이와 용백이는 더 큰